안녕하세요. 지식대인 여경승훈이에요. 오늘 이제 지금 이 위치는 종로 3가역 1호선 타는 곳이거든요. 1호선 의정부 방향 타는 곳인데 이제 오늘 내가 촬영할 곳이 광릉이거든요. 이제 조선 세조가 있는 광릉으로 가는데 광릉까지 가는 방법이 지금 광릉 수목원 그 앞 길로 지나가는 버스가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. 근데 이 버스 노선을 타려면 둘 중 한 군데로 가야 돼요. 진접으로 가거나 의정부로 가거나. 사실 나는 이게 진접이 지금 아직 4호선이 연장되려면 되게 오래 걸려가지고, 그럼 이제 다른 한 가지 방법, 의정부로 가는 방법밖에 없어서 지금 곧 들어오는 의정부 가는 열차를 탈 예정이에요. 의정부역에서 버스가 바로 왔어요. 한번 놓치면 30분이라는데. 그래서 거기서 그냥 바로 와가지고 여기 지금 광릉 앞에 왔는데, 네, 일단은 입장부터 하고 볼게요. 지금 입장 완료 그 한 10분도 안 남아가지고 들어왔는데요. 근데 오늘 내가 마이크를 안 갖고 왔는데 그 어차피 지금 거의 나밖에 없어가지고 아마 상관은 없을 거예요. 여기 역사문화관은 그 다른데 역사문화관은 코로나 때문에 운영 안 된다고 하더니 여기는 공사 안 해. 네, 뭐 어차피 입장 마감 시간 전에 딱 들어왔기 때문에 어차피 그 여기 광릉은요 그 세조랑 정인왕후 그 세조 내외릉만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간단해요. 예, 광릉은요 솔직히 지금 여기 이 수목원 길로 해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진짜 차편도 얼마 안 다니는데 딱 그 여기 입구고 이 앞에 제실 있고 여기서 한참 걸어가서 네 세조 정의왕후 끝이에요. 자, 여기는 제실 열렸으니 한번 들어가 볼게요. 그 제실하고 일부 행랑만 남아있다고 하네요. 몰라, 이제 여기가 광릉이 그래도 조금 약간 서울에선 좀 떨어져 있는 데다 보니까 되게 그 좀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. 물론 이제 세조 같은 경우는 조선에서 그래도 왕권이 셌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, 네, 광릉과 관련해서는 뭐 그렇게 관리가 아주 크게 돼 있진 않네요. 근데 사실 그럴만도 한 게 예종이 얼마 못 살았잖아. 네, 지금 보존되어 있는 제실 건물은 이게 다네요. 보통 제실은 막 여기 막 이렇게 담도 있고 막 그런데 여기 광릉의 제실은 이 주변이 산이라서 그런가? 네, 담이 없어요. 사적 197호로 지정된 광릉이라는 비석이 있고요. 그리고 그 여기는 함합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대소인 그 다음에 아 내가 네 고3 때 한문을 포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밑에는 안 읽을 건데 여기 밑에 해석 옆에 해석이 있어요. 대인이든 소인이든 모두 말에서 내려서 걸어가라. 그래서 원래는 이 함합이가 말에서 내려서 걸어가라는 함합이가 있는데 조선왕릉이 원래는 다 있어야 된대요. 근데 현재 조선왕릉 중에서 함합이가 남아있는 곳이 여기 광릉밖에 없어요. 원래는 이제 여기 광릉 요 저 방향으로 국립수목원이 하나 있어요. 그래서 원래는 국립수목원도 같이 가볼까 생각을 했는데 거기는 그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국립수목원은 지금 사전 예약만 받는데 그래서 오늘 못 가요. 그래서 원래 사전 예약 이런 게 아니었다면 1부는 여기 2부는 수목원? 그 또 다른 컨텐츠가 있었을 텐데 일단은 뭐 1부는 여기 광릉 찍고 2부는 다른 컨텐츠를 준비를 해놨어요. 네, 이제 광릉 입구에서 여기까지 되게 여기 이렇게 숲길을 따라서 쭉 걸어오면 요 앞에 홍살문이 있고요. 진짜 그냥 뭔가 크게 마련을 해놨어요.
그리고 지금 앞에 지금 펜스가 쳐져 있는 걸 보니까 여기서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여기 저기 정자각 보니까 지금 공사하고 있고요. 지금 여기는 다, 네, 여기는 그냥 다 공사 중이에요. 다 공사 중이라서, 네, 여기까지밖에 못 가네요. 더 들어갈 수가 없네. 공사 중이고 더 들어갈 수 없고, 심지어 여기 지금 향로랑 어로도, 네, 안 보이네요. 네, 한번, 네,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, 세조하고 정희하고 윤씨, 이제 세조 같은 경우는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을 하죠. 그리고 이제 정희왕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성종이 즉위했을 때 그 처음으로 수렴청정을 하는, 그러니까 예종이 즉위를 했을 때도 수렴청정은 안 했어요. 단종이 즉위했을 때도 수렴청정은 안 했어. 어쩌면 세조가 계유정난을 일으킨 배경 중에 하나도 이게 단종이 수렴청정이라도 하는 그 사람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싶었는데, 그때는 이제 세종의 왕후였던 소원왕후도 세종보다 일찍 죽었고, 그 다음에 그 문종은 내가 전에 얘기했죠? 그 단종의 생모가 나중에 죽고 나서 현덕왕후로 추존된 인물이고, 그 문종은 이제 아예 즉위할 때 중전이 없었다고 그랬죠. 그러니까 단종이 즉위했을 때는 수렴청정 이런 걸로 좀 그 약간 질서를 잡아줄 사람이 없었던 거야. 그래서 여러분 단종은 단종 때 수렴청정 한 사람 있지 않나요? 하는데 없어요. 그래서 정희왕후가 조선 최초로 수렴청정을 한 사람이고, 그래서 정희왕후가 저기 있죠. 세조가 저기 있고. 그래서 여기 광릉의 특징은 그거예요. 부부가 각방을 써요. 각방이 되게 많이 떨어져 있어. 각방이 한 여기서 한 여기까지 한 거리두기 하고 있고요. 근데 여기 광릉의 지형을 감안을 하면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네요. 그리고 사실 여기 광릉은 좀 뭐가 좀 없어 보이는 게 좀 그 죽을 때 아마 능을 만들 때 최대한 좀 간소하게 만들어라 지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구조물이 이게 다예요. 그리고 이제 저 앞에 정자각이 있는데, 네, 향로랑 어로가 없어서 들어갈 수가 없네요. 와, 진짜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이제 세조, 이 자리가 세조, 그리고 이 자리가 정희왕후. 딱 이 두 릉 사이에 그 여기가 좀 골짜기 같은 게 있어요. 이쪽 여기 이렇게 보면 약간 그 산 골짜기 같은 게 있어서 그 아무래도 세조랑 정희왕후랑 둘이 각방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네요. 참 근데 어차피 이 두 분은 이 넓은 공간을 단둘이 쓰시기 때문에 뭐 굳이 뭐 각방을 쓴다 하든 한들 어차피 그 두 분만 계시니 뭐 그런 그렇게 외롭진 않을 것 같아요. 자, 네, 그래서 아까 설명한 게 다예요. 세조는 이제 계유정난 때 이제 김종섭, 황보인 등을 죽이고 이제 정권을 장악을 해서 이제 왕으로 즉위를 하죠. 왕으로 즉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즉위에 인정하지 않고 반대를 했던 그 사육신들 처단하고, 사육신들이 집현전 출신이라는 이유로 집현전도 이때 폐쇄가 돼요. 그 세종을 도와서 그 한글을 연구한 그 훈민정음을 연구하는데 공을 세웠던 그 집현전을, 네, 폐쇄를 시켜요. 그래서 그 집현전 폐쇄시키고 그 나중에 성종이 부활시키는 기관이 홍문관. 성종 때 홍문관으로 부활을 하죠. 그 다음에 이제, 그래서 세조 때는 학문적인 연구는 그렇게 진행이 되진 않아요. 조선이 좀
다만 이제 세조 때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을 하고, 근데 이제 왕권 강화한다고 이제 직전법을 시행을 해요. 예전에 이제 그 과전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공양왕 시대 때부터 이제 조선 초기 신료들한테 땅 주는 게 과전이라고 했는데, 이게 과전이 너무 막 많이 나가니까 재정이 궁핍해지는 거야. 그래서 직전법이라 해서 현직 관리들한테만 주기 시작해요. 그러니까 이제 관리들이 이제 노후 연금 이런 게 없으니까 이때부터 재산들을 축적을 하기 시작해. 오히려 이게 또 부작용이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. 그리고 이제 함경도에서 이씨의 난이 일어나는데, 이때 이씨의 난을 진압한 영웅들 중에 한 명이 그 유명한 남이에요. 이제 남이가 그 태종의 외손자거든요. 그래서 세조하고는 친척인데, 그래서 남이가 이제 나름 왕실의 종친으로서 또 영웅으로 활약을 했는데, 남이는 사실 예종 때 죽죠. 모함을 받아서 죽고, 그 남이에 관련된 얘기는 나중에 시간이 그 컨텐츠를 만들 기회가 생기면 또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. 그리고 지금 이제 입장 마감 시간이 끝나가지고 지금 여기 요 광릉에 나밖에 없거든요. 사실 찾아오기도 힘든 동네야. 여기는 자가용 없으면 오기도 힘들어요. 버스 노선 한 개밖에 없고, 그 의정부에서 진짜 왔다 갔다 하는 버스 있거든요. 중간에 그 포천 축석 검문소 찍고. 사실 축석 검문소 하면 그 포천시 소울은 내가 군복무했던 지역 동네거든요. 아 옛날 생각나네. 어차피 수목원도 못 가고 좀 공기도 좀 좋은데 그냥 천천히 좀 쐬다가 한번 천천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. 다만 여기가 이제 좀 이렇게 햇빛이 좀 이쪽이 역광이어가지고 내가 얼굴 나오는 썸네일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. 그러면 오늘 이제 여기 광릉은 되게 이렇게 간단하게 봤는데, 네, 지성인 여러분들 다음 조선왕릉 찾아갈 곳 어딘지 또 궁금하면 네, 구독 눌러놓고 또 그동안 사심역사 컨텐츠 뭐 다른 주제로도 많이 다루고 있고 또 다른 교양적인 컨텐츠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그 다른 영상들도 한번 짚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아 그리고 내가 최근에 그냥 게임 관련 영상들은 채널을 새로 나눠버렸어요. 예, 코로나 때문에 게임 영상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아예 그냥 게임 채널을 새로 팠어. 그렇게 됐고, 그래서 두 개 채널 모두 구독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. 네, 지성인 여러분들, 그러면 오늘 조선왕릉 광릉 답사기는 여기까지 하고, 혹시 다음에 이어질 이야기 또 계속해서 보실 분들은 금방 이제 다음 이야기 찍을 거거든요. 네, 다음 이야기에서 만날게요. 안녕.